오늘 코스피가 1820선까지 밀렸습니다. 수출 지표 악화에 원유 감산 합의 소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주식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군요. 네,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에 재차 부각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94포인트, 1.88% 하락한 1825.7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월 초 수출이 줄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185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로 낙폭을 더 키운 배경입니다. 여기에 국제 원유 감산 합의 소식에도 기대에 못 미친 감산폭과 뉴욕 증시 선물지수 하락 영향도 증시를 종일 짓눌렀습니다. 외국인이 2,900억 원, 기관이 4,500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개인은 7,5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과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점도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코스닥도 어제부터 14.5포인트, 2.38% 떨어진 596.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섰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엿새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10전 오른 1217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대에 못 미친 원유 감산 합의가 환율 상승을 촉발하며 외환시장의 불안을 자극했는데요. 주요국 경제지표와 이 기업 실적 결과가 부정적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재차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